우리가 삶을 우리가 세 종류의 삶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진다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그 하나의 예수 믿지 않는 부류, 그러니까 그 아예 성령이 무언지도 모르고 육신에 속하여 있는 하나의 그런 부류가 있고, 또한 믿는 자 중에서도 육신에 속하여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자기 충만으로 살아가는 유형이 있고, 또한 한 유형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 등급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줍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러면 세례받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 세례받는 것 속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되어지고 죄사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이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분쟁의 원인을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에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전후서를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문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신에 속해져 있어서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어떤 그런 가르침도 없는 자들을 그들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거냐면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의 모습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이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시기와 자꾸 분쟁이 있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은 자꾸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과 성령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서로 그것을 하나의 분쟁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18장에 이어서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상당히 지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뭐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서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파면 되는데, 예수파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나눠가지고 교단도 나눠지는 걸 보면 그 참 기독교 장로에 예수교 장로에 뭐 그렇게 하시는 기독교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말이지요. 예. 우리가 어느 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파면되는 것인데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파야. 상당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정으로 다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뜨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열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무엇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것은 사람이 어디로 이끌려가요? 예? 술에 취해서 술에 이끌려갑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냥 침을 뱉고 사람을 때리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검찰에 불려들어왔을 때 보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죠? 어때요? 모습이 술이 깨어내니까 얌전합니다. 잘못했다라고요. 그리고 얌전해요. 보는 것을 보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술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해져서 하는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지만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서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맺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에 속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일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굳은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교회의 어떤 굳은 일을 해도 내게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희락이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궁률한 마음을 들 때에 내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고 어떤 억지로 내가 책임감에 일을 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성령의 역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앞에 보았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아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그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인 줄 생각하고 거기에 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몇 년 살아가요? 길면 우리가 몇 년 살아갑니다. 요새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참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한 나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나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목숨을 다 두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 삶을 투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벌레의 인생에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로서의 새롭게 이제 그것이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훨훨 날아다니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같이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집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집니까? 포함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You must be born again.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역사가 물과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직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여러분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 우리가 사진 많이 보지요? 우리가 살 빼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전의 사진,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겸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의 삶은 그 제자들이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하고 그 가운데 그 삶이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적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삶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은 무기력하게 살아가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삶을 비포와 애프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옆에 성령의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가정부로서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가정부로서 일을 할 때 그 기쁨 없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정부로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돈을, 시간당 돈을 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부로서 내가 집안 일을 할 때는 다른 겁니다. 더 일을 많이 하죠. 가정부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따라주면, 표정에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서 좀 여러분들 표정으로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부로서 일을 하면 아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감사할 따름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나같이 무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자리를 주셨으니 감사할 것이지요. 아침에 온 자도, 점심에 온 자도, 저녁에 온 자도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남미에는 그 희귀한 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늘 푸르름을 간직하는 식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자라는데 그 가운데 그 희귀한 식물은 늘 푸름을 간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하나의 그 받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올 때 그것을 받쳐놨다가 그것을 조금씩 물을 공급하면서 늘 푸름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것을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가까이 시냇가에 그 물줄기를 대고 뿌리로 물을 쫙 받아들여서 그의 삶이 늘 푸르름을 간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물줄기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모든 물줄기를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양분을 다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물줄기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또한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쭉 오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그 밤에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그 삶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요, 그래서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선물인 겁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옆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이 처음에 용도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이것이 무슨 통이 될까요? 예? 여러분, 쓰레기통이 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여기다가 보석을 담으면 여러분 보석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래서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담게 되어지면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받고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그것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여러분, 무슨 먹는 어떤 된장찌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비유로, 일곱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비유 중에 한 비유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진주장사 비유가 나와요. 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주장사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그랬을 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미닝을 아십니까? 여러분, 큰 거를 발견하고 나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입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돌짝밭에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땅을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그곳에 70, 80 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에 우리가 함께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물꼬가 트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사람을 우리는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는 거절했다.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았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영어에 내가 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굿이라고 그래요. 아, 좋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오락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연속극이 될 수도 있겠고,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런데 더 배려한 것들이 나타나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배려한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은 베스트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일하여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좀 손해보는 것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